요즘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살잖아요. 그래서 눈도 침침해지고 그러는데 이게 눈 건강에 좋은 고구마 잎으로 맛있게 무쳐볼게요. 뭐 하고 계세요? 아, 지금 고구마 밭에 왔어요. 예. 고구마 밭에 왔는데 이 잎을 가지고 데쳐가지고 한번 무쳐보려고 해요. 이거 맛있는데, 근데 이거 사람한테도 좋다면서요? 어디에 좋아요? 특히 시력에 좋거든요. 오, 눈에. 네. 나 요즘 눈이 침침해. 이거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드세요. 네. 잎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잘라도 될까요? 모르겠어요, 나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 그렇구나. 예, 이렇게 덩굴을 잘라가지고 가서 손질을 할게요. 와, 근데 고구마 줄기 좋다, 정말. 네. 끝내준다. 네. 웬만큼 하세요. 소금 넣고요. 식초를 넣나요? 아, 고구마 잎이 예. 약간 미끄덩거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넣었어요. 데칠게요. 네. 네. 근데 미끄덩거리는 거하고 미끄덩거리는 거 차이점 뭐예요? 갑자기 그런 게 오르면 그런 게 궁금하단 말이죠? 말이 잘못 나왔어요. 얼마 정도 데쳐야 돼요? 한 30초 정도 데치면 될것 같아요. 아, 이파리라 그렇게 예. 오래 안 하는구나. 예. 아, 데쳤어요. 찬물에 헹궈서 체반에 건질게요.